자, 출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퀴즈. 자, 모텔에 있는 물건.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들어주세요. 자, 들어줍니다. 자, 자, 우리 사또님 면봉. 우리 야, 안마님 치약. 우리 뽕알님 커피포트. 묘정님 냉장고. 아이고, 칭개님 러브젤. 팀장님 수건. 자, 모두 정답입니다. 네. 야. 커피포트 있죠? 혹시 게이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러브젤 있는데 고급인가요? 러브젤밖에 안 가니까. 러브젤은 싼 걸 보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러브젤이 조금 안 좋은데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친구가 러브젤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산 고투하고 못 짜서 그런 거예요. 애완동물 종류. 5, 4, 3, 2, 1. 들어주세요. 자, 우리 사또님 이구아나. 어, 야, 우리 안마님 앵무새. 어, 뽕알님 사막여우. 묘정님 진돗개. 어, 칭님 닥스훈트. 어, 친다님 도마뱀. 와, 모두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퀴즈. 과일 종류. 과일이요? 5, 4, 3, 2, 1. 들어주세요. 자, 자, 갑니다. 과일 갑니다. 우리 뽕알님 두리안. 어, 안마님 메론. 사또님 사과. 오, 춘자님 망고. 우와. 좋아요. 체리, 샤인머스켓. 하나도 안 겹쳐요. 모두 정답입니다. 자! 바로 네 번째 퀴즈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 색깔의 종류. 자, 5, 4, 3, 2, 1. 땡. 자, 들어주세요. 아, 안마야. 자, 사또 보라색. 안마 보라색. 아, 둘이 탈락. 자, 우리 뽕알님 브라운. 우리 칭개님 고동색. 묘정님 파란색. 어, 우리 춘자님 주황색. 와! 잠깐만요. 우리 고동색이랑 브라운이랑 같은 색 아닌가요? 겹치죠, 그렇죠. 맞아, 맞아. 같은 색 아닌가요? 겹치죠. 아니, 뭔 소리예요? 안 겹치지. 고동색이랑 브라운이랑. 고동색. 브라운은 갈색이고 고동색은 살짝 나무 색깔이죠. 자, 여기 우주 심판분들 와 계시거든요, 여기 장판에. 네. 자, 노인정. 네, 브라운 인정하겠습니다. 어, 노인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드세요. 잠깐만요. 오, 역시 전직 핸드볼 선수. 희한하다. 자, 5, 4, 3, 2, 1.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자, 이거 벗겨가지고 틀리신 분들 있으세요. 자, 희한하다. 오. 자, 정답은? 희한. 사또, 뽕알, 묘정, 정답입니다. 네. 언니, 내 거 벗겨 쓰지 마. 안 벗겨 쓰지, 누가 안 봐. 기육신. 자, 5, 4, 3, 2, 1, 들어주세요. 아, 씨발, 진짜 안 봤어. 들어주세요. 아, 좋겠네.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안마랑 칭개랑, 어, 둘이 겹쳤고요. 어, 부산에 가면 이런 술집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 오, 가수, 우리 춘자님, 고소, 우리 계산, 와, 고성. 네. 네. 어, 자, 아, 지우지 말고 두고 계세요. 오. 아니, 근데 우리 뽕알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계산 평소에 좀 자주 하시나요? 계산 안 해서 적은 겁니다. 아. 네. 계산을 왜 합니까? 어, 그러면 주로 누가 사줍니까? 어, 뭐 저랑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 항상 얻어먹으시고. 아, 그럼요. 야. 개털이라서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게 사실이었네요. 개털은 개털이라서요. 아니, 근데 우리 사또님은 항상 지명만 적으세요. 아니요. 영화 제목입니다. 어쨌든 상관없어요. 곡성이죠. 정답입니다. 곡성이죠. 자, 네. 우리
안마님, 우리 친개님 빼고 우리 춘자님, 묘정님, 우리 뽕알님, 사또님 정답입니다. 그러면 점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일지. 오! 친개님 150점 꼴등. 자, 우리 벌칙맨의 벌칙 진행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엉싸! 엉덩이 싸대기! 드리덕, 와! 와! 야! 자, 잠깐만요. 긴장되는데. 아니, 이거 만화 생명체인데, 이거. 네, 거의. 갑니다. 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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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